엄마의 마음으로 위장 전입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지만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오전 있었던 청문회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오늘이 문재인 정부 초반 성패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당이 낙마 1순위라고 공격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의 오늘 모습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역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고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유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전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해명을 내놨을 때 지금까지 거짓 해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우선 저도 뭐 청문회 오전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쭉 봤는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청문회가 좀 필요한가라는 좀 회의감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청문 제도가 이제 미국에 출발해서 우리도 이제 도용을 했는데 이 사실 외통위 의원들은 굉장히 좀 우리 그 상임위 중에 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섯 중진 의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의 날카로움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고 대충 방향은 두 가지인데 도덕성 문제, 그간에 이제 일어난 도덕성 문제와 이제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업무 능력 문제 두 가지 측면인데 도덕성 문제도 사실 시원하게 해명된 게 없는 것이 그 위장 전입 문제만 강경화 후보자가 사과하고 시인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르는 부분이다. 남편이 했다. 진정 부모님들이 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또 집중적으로 뭐 새롭게 언론이 지금까지 그간 이제 밝혀낸 것에 비해서 진일보한 내용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외교부 수장으로서 강경화 후보자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엔 고위직으로서 청문회에 임하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더 그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에서 봤을 때는 그 다선 중진들이 의원들이 많이 포진한 이 외통위 의원들의 실력이 저것밖에 안 된다는 의구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오후 청문회 계속 지속할 때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좀 더 짚어봐야 될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핵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쟁점은 다 역시 위장 전입이었는데요. 이 거짓 해명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위장 전입 관련해서 오늘 오전 강경화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려의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위장 전입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도 친척집인 것 같다 하는 것을 잘못 얘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말을 바꾸는 정직성에 관한 논란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다녔던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넣으면 아이가 좀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그 당시에는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검증 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뭐 앞서 보신 영상이처럼 강 후보자가 좀 긴장을 했는지 말실수를 하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하나 시험대죠. 이렇게 앞으로 뭐 긴장되는 자리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 하나, 단어 하나, 이거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걸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반적인 좀 능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남편 탓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이제 그 자녀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학교 와서 자기가 다니던 좀 잘 적응을 못해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뭐 학교 측에 나 부탁을 한 것이다. 이게 자체가 뭐 불법인지 전혀 의식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또 이제 처음에 친척집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저 청문회를 보면 남자 장관들은 부인 탓을 하고 그렇게 부인 저 장관 후보들은 남편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부부지 않습니까? 근데 뭐 불구하고 대답 자체가 서로 다르고 예. 또 핑계를 댄다는 것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공직자라고 들면 우리 일반인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잖아요. 그리고 저분도 공직 생활을 꼬여오려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불법인지 뭐가 저 합법인지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서 좀 비껴나가는 대답을 한 것 같고 저는 또 아까도 박상훈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의원당 질문 시간이 7분입니다. 7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이야기 한참 하고 질문 한두 개 하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저 추궁을 하는 건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언론에 나오는 그 수준. 그래서 정말 이런 청문회보다는 오히려 저 당에서 각 당에서 몇 명을 뽑아서 그냥 집중적으로 선수들 뽑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 많은 의원들이 한 번씩 TV에 나오려고 7분씩 해서 질문 한두 개가 끝난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런 청문회는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대충 대답만 하면 끝나니까 더 이상 추궁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 형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일단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수희 변호사님 예. 보니까 저 위장전입 해당 아파트가 위장전입 아지트로 불린다. 이런 보도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화여고 관사이고 그 관사에 지금 그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도 한 6개월 단위로 전입했다가 전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딱 그때 아이들이 또 중3이라 고1 아이들이었다는 거고 그러면 실제 저는 왜 조희연 교육감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감사 지시를 안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화여고의 이 그 해당 아파트 위장전입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특별감사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 잠시만요. 그 강경화 후보자의 사죄 여부와 상관없이 저거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저거는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특혜라고 봐요. 저렇게 학교 측의 소개로 저렇게 위장전입을 했으면 위장전입으로 저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그 후에 학교 생활에서는 특혜가 없었는지 뭐 거기까지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저 부모들이 누구고 실제 그 이화여고에 입학을 했는지 뭐 그런 거는 다 저기 특별 감사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몰랐다. 자기가 관여를 안 한 일이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청와대에서 전화 오니까 친척집인 것 같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좀 수긍이 안 가는 게 그 강경화 후보 남편이 그 거제도에 자녀 명의로 주택을 지어요. 그리고 뭐 장녀 명의로 뭐 부산에 그 콘도미니엄도 이렇게 명의 신탁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자녀의 그런 그 뭐 좀 상속이라 그럴까요? 증여라 그럴까요? 그런데도 관심 있는 분이 내 딸이 이화여고를 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관심이 없었다? 몰랐다? 그 과정을 몰랐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나중에 장관 청문회를 하면 뭐 배우자들이 관여 안 하고 배우자들이 순전히 알아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쇼윈도 부부라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런 후보자까지 나오지 않을까 정말 좀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는 재산 관리를 따로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남편이 지금 뭐 거제도에 임야를 또 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지금 방어수단을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 그 특혜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좀 마뜩치 않은 저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해명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위장 전입 관련해서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들으실 부분들은 일단 전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여세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오늘 강경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초의 그 체크리스트에 세금 탈루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제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전혀 인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그 납세 의무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뭐 박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남편이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부부가 이렇게 부동산을 계약할 때 얘기를 안 할까요? 일반적인 부부라면 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한 게 아닌가. 유엔에서 본인은 뭐 제네바나 뉴욕에 이제 있고
남편이 이제 추진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답변이긴 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자체가 만약에 이게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안 냈을 가능성이 사실 있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저런 해명도 아직은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의 소통이 안 돼서 증여세를 잘 몰랐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 강경화 후보자가 들통나면 증여세를 냈단 말이에요.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더 큰 논란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됐으면 뭐 냈겠습니까? 세금을 안 냈겠죠. 안 냈으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오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봤는데 한 분이 말씀하신 게 이 두 분의 부부 관계가 뭔지가 참 애매하다. 이게 국민 일반의 시선인 것 같아요. 뉴욕 제네바에서 근무하는 것과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딸의 학교 문제하고 이수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부부관계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데 애가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이며 특히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고 들어왔으면 그다음에 뭐 부산에 있는 콘도를 살 것인지 거제도에다가 임야를 사서 또 노후 생활용 집을 지을 것인지 이 문제는 부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오전 청문회에서 보면 한 가지 사과, 이대에 대해서 위장전임만 정확하게 사과를 했지, 나머지 문제는 전부 남편이 했고, 또, 친정 부모님이 했다라고 대답하면, 이 부분에서도 집중 추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맹탕 청문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오전 청문회 과정에서 명쾌하게 해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명쾌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위장전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 사실 본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었잖아요. 봉천동 주택 다운 계약서 의혹.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 청문위원들이 질문이 이어졌지 않겠습니까? 강경화 후보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님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이웃 중에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뭐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이 올랐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불거진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외교부 재직 시 2006년 전까지는 그 재산 신고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이 모든 재산관리 사안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마련한 그 은퇴 후에 거제도 집이라든가 그리고 연립주택 재건축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신고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뭐 제가 오전 내내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던 모습인 것 같은데 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일반인도요, 이 명의 빌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명의를 예를 들어 딴 데 빌려주면 그 명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용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준다. 이 부모 측과 자식 간에도 명의 있게 쉽게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봉천동에 사시는 어머니가 그 다세대주택을 재건축을 하면서 그 세 채를 이제 가지고 분양받았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지금 건축 그 회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금을 냈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 실제로 이제 판 가격보다는 더 이제 비싸게 이제 나중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세금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제 그런 뭐 업체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자기는 몰랐다는 것이고 명의가 필요해서 그냥 빌려줬을 뿐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해명하고 있는데 나는 몰랐다는 것인데 남편이 해서 모르고 어머니가 해서 몰랐고. 근데 이게 지금 공직 후보자들이요. 자기 이름 이거 빌려주는 거 이거 정말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이거 저 신용 잘못 빌려줬다가 빚 담보 같은 거 받으면 평생 동안 고생하신 분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득 받았든 이득 받았든 이게 자기 명의로 하면 또 자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는 또 어떤 자기가 한다 그러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냥 어머니한테 빌려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세가 보면 물론 뭐 대개 사정은 있었겠지만 어떤 공적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이름을 쓰는 데 대한 그런 의식 과연 그게 있는가? 지금 재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정말 공직 후보자로서의 또 공적인 의식이 있는가? 저는 그 문제가 더 사실은 이번 청문회 나와보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외교부 장관은요, 외국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즉,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정말 서명도 하고 정말 외국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장관으로서 뭔가 중요한 서명도 다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뭐 우리 저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공적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되는 문제보다 태도가 좀 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아까 그 잠깐 그 본인의 해명 중에 재산을 매년 신고할 수 없었던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엔에서 일하는 기 때문에 외국에 있다 보니까 뭐 그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 얘기를. 그런데 그게 왜 그 대사들도 다 외국에 있잖아요. 그 외교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는 그 옆에서 어떻게든 그 대개는 이제 남자분들이면 부인들이 이걸 굉장히 꼼꼼히 챙기기는 하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는 좀 남녀가 바뀌었다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러게 우리나라 이제 그 뭐 전통적인 사정을 따진다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공인으로서의 그 내가 대한민국에서의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 따른 좀 마인드가 살아오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배우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장 전입, 증여세 탈루 의혹, 그리고 다운 계약서 의혹까지 오전 청문회 내내 강경화 후보자에게는 송구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강 후보자가 딸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지자 좀 상기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리 딸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관,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네, 의원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따님은 한국 국적을 회복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장관의 따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대사 임명 규정을 바꾸시겠습니까? 자녀의 국적을 문제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알겠습니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이 되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동안의 후보자들과 가장 다른 모습이 바로 저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저 정영석 의원 저 질문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이었다고 봅니다. 대사들의 자녀들이 이중 국적을 갖고 있으면 그 임명이 안 되는데 당신은 그런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국제 상사맨들이 있고 외교관들이 있는데 상사맨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에서 일을 하다가 그쪽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상사맨과 외교관은 다른 것이다. 상사맨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외교관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철저한 애국심의 바탕 위에서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외교전쟁 무대에서 뛰는 것인데 정작 자기 자신 문제에서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저는 생각할 때 외교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님이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제 또 아들, 딸은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그 현역 뭐 위반이 병역법이라든지 국적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 있지만 딸이기 때문에 막 그런 취지에서 시대 정신 특히 우리나라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다 국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앞서서 뭐 청문회 이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는 그 청문위원으로 친박 의원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글쎄 오늘 이제 보니까 그동안 못 뵀던 분들이 많이 이제 오셔서 얼굴도 뭐 서청원 의원도 나오시고 청영화 의원도 나오시고 또 뭐 청영화 의원도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이 외통위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원격이거든요. 다선 의원들이 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도 질문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친박 의원들도 이제 이분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좀 의정 활동들은 상당히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반면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오늘 여기 외통위원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지금 뭐 출장이라는 이유로 오늘 이제 불참을 하셔서. 그랬죠. 상당히 좀 그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뭐 친박 의원들이 오늘 강경